12년 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거제에서 해산물 유통에 뛰어든 현진 씨. 해녀들이 캔 자연산 해산물에 무한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이런 거는 자연산 전복인데요. 두 마리에 한 1kg가 올라가거든요. 이런 거는 1kg에 소비자 가격이 한 18만 원? 손바닥만 하죠. 남자 손바닥만 해요. 전복 한 개는 기운이 불끈 샘솟겠는데요. 하루에 들어오는 양이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작게 들어올 때는 뭐 1, 2천만 원 정도 들어오고. 그게 다 소화가 돼요? 그럼요. 해녀에게 받는 물건뿐 아니라 경매와 주변 양식장을 돌며 직접 봉수에 판매하는 품목만도 총 100여 가지에 달합니다. 100kg, 아니요, 아니요. 뭘 물어봐요. 저녁에 먹으려고 하는데 씻어가면 안 된다면서요. 아, 씻어가면 안 되지. 물에 가면 헹구면 되는데. 저녁에 드실 거잖아요. 꺼내서 흐르는 물에다가 헹궈가지고. 이거 한 개 2kg예요? 예, 이게 1kg. 6개. 저는 굴을 좋아해서요. 먹으면 다른 데보다 알도 굵고 또 싱싱하고 맛이 있어요. 그래서 자주 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제에서 아이돌 부럽지 않은 유명세를 떨치고 있다는 현진 씨. 고맙네, 나한테요. 진심이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되게 좋아요. 좋은 편이고 맛도 있고 사장님도 되게 일단 물론 친절하시고. 칭찬은 현진 씨도 춤추게 하는데요. 아낌없이 팍팍 담아줍니다. 너무 많이 담아가지고 보니까 쓰러질 난다. 맛있겠죠? 에이. 왜 우리 동네에서 이거를 잘 파노 그렇게. 우리 알고 있다 그거. 네, 감사합니다. 뭐야. 네, 이모들이 싫어해요. 저 하면 많이 준다고. 사장님 많이 줘. 저 가있어 가있어. 중간 유통을 줄여 소비자와 직접 거래해 불황을 와, 모르는 갑부의 매장. 대형 같은 거 되게 훨씬 낫죠. 네, 저희 가격은 대충 아는데 여기가 싸고 물건이 좋아. 대형 마트와의 경쟁에도 지지 않고 승승장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